떠먹여 주는 운동 채널 관절 사용 설명서. 안녕하세요. 안세입니다. 여러분 발목은 삐끗하고 7에서 8주차 재활까지 열심히 하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축구와 농구와 같은 스포츠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지 테스트가 필요한데요. 고생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발목이 경기에 뛸 만큼 회복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과 추가적인 재활운동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갈까요? 이전에 구독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첫 번째 테스트는 발목에 붓기나 멍 통증이 있는지 체크해야겠죠? 먼저 발목에 붓기나 멍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붓기나 멍이 없으면 엄지손가락으로 복숭아뼈 바깥쪽 앞 아래 뒤쪽을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통증이 없으면 통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테스트는 종아리 둘레를 체크해 볼 거예요. 방법은 정강이 앞쪽에 톡 튀어나온 뼈에서 10cm 내려와 정상인 쪽과 다친 쪽을 비교해 보세요. 만약 다친 쪽 근육의 둘레가 75% 이상 회복됐다면 통과입니다. 저는 정상은 41.5cm, 다친 쪽은 41cm로 종아리 둘레가 98% 정도 회복했네요. 95% 이하인 분들은 종아리 운동을 더해주세요. 자, 다음 세 번째 테스트는 걷기 테스트인데요. 먼 방향으로 걸어볼 거예요. 먼저 발 뒤꿈치를 들고 발 앞쪽으로 걸어보세요. 이때 통증이 없으면 통과입니다. 두 번째는 뒤꿈치로도 걸어볼까요? 뒤꿈치도 발목에 통증이 없으면 통과예요. 그 다음 발 바깥쪽으로도 걸어볼까요? 이때도 통증이 없으면 통과고요. 마지막 발 안쪽으로도 걸어보세요. 마지막도 통증이 없으면 세 번째 테스트도 통과입니다. 너무 좋죠? 그 다음 네 번째 테스트는 다친 다리를 앞에 두고 몸을 앞쪽으로 숙여 볼 거예요. 이때 발목 주변에 통증이 없어야 통과해요. 혹시 이때 발목이 아픈 분들은 지금 격렬한 스포츠에 복귀하면 아직 발목이 아플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재활운동을 더해주세요. 자, 4단계까지 통과했으면 마지막 테스트는 한 발씩 뒤꿈치를 들어서 차이를 측정하는 건데요. 방법은 벽에 손을 기댄 후 정상인 쪽 뒤꿈치를 먼저 들어보세요. 그 다음 다친 쪽 발목도 뒤꿈치를 들어보시고요. 옆에 거울을 두고 얼마나 올라가는지 측정하면 좋겠죠? 이때 양쪽의 높이가 90% 이내로 들어오거나 뒤꿈치를 들었을 때 불편감이나 통증 없이 양쪽 발목의 느낌이 똑같아야 통과해요. 만약 다친 쪽이 아직 불편하고 통증이 있으면 재활을 더하세요. 자, 다섯 가지 테스트를 한 가지라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저와 같이 재활을 더 해야겠죠? 첫 번째 운동은 한 발로 스쿼트를 한 후 뒤꿈치를 올리는 동작이에요. 방법은 의자나 벽 같이 앞에 잡을 도구를 준비하시고요. 한 발로 균형을 잘 잡으면서 한 발 스쿼트를 한 다음 마지막에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주세요. 운동은 15회 3세트 할 거예요. 준비, 고! 자, 운동할 때 주의사항은 무릎이 안쪽으로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뒤꿈치를 들 때는 둘, 최대한 높게 올려주세요. 혹시 통증 있으면 셋, 멈추시고요. 7에서 8주차 재활을 더해주세요. 넷, 다섯, 자, 할 수 있어요. 파이팅.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만. 자, 두 번 더 해야죠. 이번 영상의 운동들은 조금 더 힘들 거예요. 준비, 고! 균형 잘 잡으시고요. 이 운동은 근력 하나, 운동과 밸런스 운동이 동시에 되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둘, 그러니 열심히 하세요. 뒤꿈치 최대한 올리는 셋, 거 잊지 않으셨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할 수 있어요. 파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만. 자, 마지막 한 번 더 가야죠. 준비, 고! 이 운동은 발목뿐 아니라 무릎 재활에도 정말 추천하는 동작이에요. 혹시 가능한 분들은 의자를 잡지 말고 균형을 잡으면서 해보세요. 할 수 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만. 자, 다음 운동은 밴드를 허벅지에 묶고 균형을 잡으면서 런지 앤 킥 동작을 할 건데요. 다친 발목을 앞에 두고 런지 자세로 내려갔다가 뛰어나가듯이 킥을 해주세요. 똑같이 15회 3세트 할게요. 준비, 고! 자, 균형 잘 잡으시고요. 이 운동도 하나, 밸런스 운동이 같이 되겠죠? 둘, 열심히 하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만. 자, 한 번 더 가야죠. 준비,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만.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준비,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만. 자, 이번엔 발목에 충격을 흡수하는 연습을 할 건데요. 두 발로 점프 후 스쿼트 자세로 착지하면서 천천히 앉아주세요. 15회 할 거예요. 준비, 고! 자, 점프 후 천천히 하나, 앉으면서 충격을 둘, 잘 흡수해 주시고요. 아마 셋, 앉을 때 안 아픈 넷, 발목 쪽으로 체중이 다섯, 이동하시죠? 이때는 여섯, 양쪽이 똑같이 일곱, 충격을 흡수하도록 노력하세요. 여덟,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동작이 열, 점프 스쿼트와 비슷하죠? 하나, 점프를 하기 때문에 둘,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집보다는 넷, 바퀴나 복도에서 하세요. 오케이, 그만. 자, 만약 두 발로 했을 때 발목 통증이 없다면 한 발로도 착지 연습을 할 건데요. 방법은 정상인 다리로 점프한 다음 다친 다리로 균형을 잡으면서 스쿼트 하듯이 충격을 흡수하세요. 15회 할게요. 준비,
고! 자, 건축으로 점프한 다음 환측으로 천천히 한발 스쿼트를 하듯이 충격을 흡수하는 연습을 하세요. 부드럽게 움직여주시고요. 이 동작도 집에서는 못하겠죠?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오케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만 제가 두 발과 한 발로 착지 연습을 했을 때 발목 통증이 없었다면 사이드 점프 밸런스 운동을 할 건데요 방법은 최대한 옆으로 점프하면서 천천히 충격을 흡수한 다음 다시 반대쪽으로 점프해서 충격을 흡수하세요 이것도 15회 할 거예요 준비 고! 착지할 때는 최대한 하나, 부드럽게 균형 잡으면서 둘, 착지하시고요 옆으로 점프할 셋, 때는 지면을 강하게 밀어주세요 넷, 이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다섯, 있으면 참지 마시고요 꼭 여섯, 이전 단계 재활 운동을 먼저 일곱, 해주세요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만 자 마지막 운동은 발목 재활을 할 때 밸런스 운동의 꽃 스타 밸런스 운동이에요 방법은 다친 발목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반대쪽 발로 앞 옆 뒤 다시 옆쪽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가면서 바닥을 찍으세요 네 방향의 1회로 5회 3세트 할게요 준비 고! 자 운동할 때 주의사항은 체중은 계속 닫힌 발목에 있어야 돼요 반대발로 바닥을 찍을 때 체중이 이동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균형 잘 잡으시고요 다시 옆 하나 앞 옆 뒤 다시 옆 둘 오케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앞 옆, 뒤, 다시 옆, 셋, 앞, 옆, 뒤, 다시 옆, 넷, 앞, 옆, 뒤, 다시 옆, 다섯 오케이 그만 한 세트 더 할까요? 준비 고! 앞 옆 뒤 다시 옆 하나 앞 옆 뒤 다시 옆 둘 앞 옆 뒤 다시 옆 셋 자 할 수 있어요 파이팅 앞 옆 뒤 다시 옆, 넷, 앞, 옆, 뒤, 다시 옆, 다섯. 오케이, 그만. 자, 마지막 세트. 준비, 고! 앞, 옆 뒤 다시 옆 하나 앞 옆 뒤 다시 옆 둘 앞 옆 뒤 다시 옆, 셋, 앞, 옆,
뒤 다시 옆 넷 앞 옆 뒤 다시 옆 다섯 오케이 그만 자 마무리로 종아리 스트레칭 해야죠 끈이나 수건을 이용해서 발바닥에 걸어주신 후 종아리와 뒤쪽 다리를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30초 스트레칭 할 거예요 이제 모든 재활이 끝났습니다 오늘 운동까지 발목에 통증이 없고 영상 앞에서 한 5가지 테스트를 통과하셨으면 원하시는 운동에 안전하게 복귀하세요 아직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저와 조금 더 만나는 게 좋겠네요 지금까지 발목 재활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궁금한 건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